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오디오 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1970년대에 전 세계에 그 오디오 열풍을 일으켰던 바로 마란츠 리시버 2265B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리시버는 70년대 중후반에 일본에서 출시되어 전 세계에 아주 오디오 매니아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는 그런 리시버입니다. 오늘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기기는요, 바로 마란츠 2265B 리시버입니다. 네, 이 기기는요, 70년대 리시버 전성 시대에 일본에서 출시한 대표적인 그 리시버 앰프가 되고요. 그 마란츠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리시버 시장을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마란츠 회사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265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빈티지 애호가들한테도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265B 모델 외에도 B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요. 2252B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65B, 그리고 285B, 2330B 같은 대표적인 모델이 한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타입의 모델은 전반적으로 은색 패널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녹턴형의 제품도 있는데 275가 대표적이죠. 이렇게 B타입의 모델은 녹턴형이 아닌 은색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출시가 77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79년도까지 약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요. 가정에서 쓰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리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6호라는 게 이제 출력인데요. 8옴 스피커가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8옴 스피커를 물리면 채널당 65와트의 출력을 내고요. 그리고 252, 285가 있는데 각각 52와트, 85와트의 출력을 내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리시버라는 모델은요. 그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튜너가 있고요. 그리고 셀렉터와 EQ가 있어서 프리앰프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 볼륨 레벨이 있어서 파워 앰프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우측에 그 파워 앰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출력석 4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버의 역할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앰프가 되고요. 네, 그러면은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 그 모델 265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가 두 개가 있는데 튜너를 작동할 때에 그 시그널 강도와 튜닝 센터를 맞춰주는 메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놈은 FM일 때만 사용이 되고요. AM일 때는 왼쪽 메타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셀렉터 노브가 있습니다. AM, FM, FM 25 마이크로 세컨, 포노 1, 2, 억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튜너와 그 다음에 포노단, 억스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브는 이제 톤 모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웃, 인, 100Hz, 10kHz, 100Hz 앤드 10kH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인으로 해서 이제 그 톤 모드를 조정을 하고요. 아웃으로 해놓으면 이 옆에 있는 베이스, 미드레인지, 트래블 EQ를 커트나 부스트를 해도 기능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 EQ 3개가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100Hz에 놓으면 이 베이스 EQ가 100Hz에서 커트와
부스트를 할 수 있는 컷오프 주파수가 되고요. 10kHz를 놓으면 트래블 로브에서 컷과 부스트 할 수 있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10kHz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Hz와 10kHz를 놓으면 이 베이스와 트래블이 각각 100Hz, 10kHz에서 컷오프 프리퀀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인에다가 놓으면 이 베이스와 트래블이 100Hz와 10kHz가 아니라 이 앰프의 제조 당시의 표준에 따라서 컷오프 프리퀀시가 설정된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노브는 베이스, 미드레인지, 트래블을 조정할 수 있고요. 2단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각각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커트와 부스트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미드레인지, 트래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 노브는 밸런스입니다. 좌측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음상을 조정하고요. 보통은 이제 센터에 놓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노브는 볼륨 노브가 되겠습니다. 볼륨을 업다운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는 파워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큰 노브가 7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위쪽에 자이로 터치 튜닝해서 다이얼이 있고요. 이렇게 옮기면 이 지침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두 조를 연결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드니스 버튼이 있어서 초저역, 초고역을 부스트 시켜주고요. 필터가 있어서 16Hz, 9kHz 각각 로 필터, 하이 필터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FM 뮤팅 버튼이 있고요. 튜너 선택 시에 이 버튼을 눌러놓으면 불필요한 그 주파수 잡음을 커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모노로 음상을 전 가운데에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 모니터 버튼이 있는데 후면에 보시면 테이프 인풋의 소스를 연결하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카피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마란츠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FM과 AM 주파수 창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테레오포닉 리시버라고 해서 문구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마란츠 265B 모델 전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면 모습이고요.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AC 케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스피커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가 1번, 아래가 2번입니다. 그래서 위에 한조, 아래 한조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AC 아울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튜너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 뮤팅 레벨을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뮤팅 레벨을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테나 연결 단자인데 75옴과 300옴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단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FM 아웃풋, 그리고 메인 인풋과 프리 아웃이 있는데요. 이 메인 인풋은 그 별도로 파워 앰프로 사용할 때에 그 외부의 프리 앰프에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 기기의 파워 부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앰프 아웃은 이 기기의 프리 앰프 아웃만 사용을 하고요. 파워 앰프는 별도로 또 사용할 경우 여기서 신호를 뽑아서 파워 앰프에 연결하면 되고요. 테이프 모니터, 인 아웃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스 인풋이 있고요. 포노 인풋 두 가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접지 단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돌비 디코더라고 해서
이 내부에 옵션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돌비 시스템이 그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인데 요즘은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수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마란츠 265B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테나가 바로 이제 AM 안테나인데요. 그 요즘에는 AM을 거의 듣지가 않죠. 그래서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후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요, 그 유럽 버전이 있는데, 이 뒷면에 보시면 볼테이지를 설정하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V, 220V 그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볼테이지 셀렉터가 있는데,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65B의 후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간단하게 음악을 연결을 해서 들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서 이제 볼륨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제가 셀렉터는 FM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C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테이프 모니터 1번에 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CD 플레이어를 연결을 해놨고요. 이 aux는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빼면 현재 셀렉터가 되어 있는 FM 지금 시그널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쪽에서 음악이 나오고요. 다이얼을 한번 옮겨 볼까요? 작품이 있는 거라 처음에는 작가의 삶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이렇게 작품을 심도 깊게 다루는데요. 후면에 사실 삶 테이프 모니터단을 자체가 이용해서 의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삶의 이야기가 CD를 나오면서 연결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룬다고 네, CD 음악이고요. 네, 그래서 테이프 단을 이용해서 CD를 연결을 해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여기 보시면 셀렉트 aux에다가 연결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하고 aux에다가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다르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Q를 이용해서 음상을 약간씩 조정하고요. 미드레인지 커트하기도 하고 하이 쪽을 조금씩 커트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1번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걸 빼면 이제 오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톤 노브에서 아웃으로 해놓으면 이 세 개의 EQ를 조정을 해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모두 다 커트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도 음상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톤 노브를 인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네, 다시 센터로 원위치 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램프가 있습니다. AM, FM, 포노, 억스, 테이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이프 모니터 1번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놨죠. 그래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빼면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0... 이렇게 불이 꺼지고요. 다시 넣으면 다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전면에 있는 그 전구가 제가 가진 이 리시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전구를 교체할 시기가 됐고요. 전구는 참고로 이 주파수창 쪽에 5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타에 2개에서 총 7개의 전구가 들어가고요. 어떤 분들은 LED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그냥 그 일반적인 전구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이 전구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바란츠 265B 리시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아래에 제 사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